네, 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앞입니다. 내일부터 한국국제낚시 박람회가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국제낚시 박람회 하루 전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사항, 그 다음에 박람회 내부의 참가업체 잠깐 들러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박람회가 개최되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국제낚시 박람회는 165개 업체에서 470개 부스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 인원만 18,000명이라고 합니다.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지는 한국국제낚시 박람회는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자, 입구에 들어오면 야마시타 마리아 부스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지금 한창 진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NS 블랙홀 부스가 18부스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각종 루어와 소품들이 진열될 NS 부스고요. 인기 만화가 안지현 작가가 만든 멋진 그림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조무사 부스가 있는데 아직 진열이 되지 않고 있네요. 부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진열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HDF 해동조무사 부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 역시 지금 한창 진열이 한참이고요. 전면에 아이스박스 그리고 각종 소품들 진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나팔라 부스 지금 화려하게 꾸며지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개막식이 끝나고 나서는 또 한국낚시 100년사 출판 기념회가 이곳 한국낚시협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이곳은 다이와 부스입니다. 다이와 부스가 총 30부스에 걸쳐서 크고 화려하고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아피스 부스입니다. 아직 진열이 안 됐고요. 아마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시마노 부스고요. 그 앞에는 시마노의 한국 총판인 윤상협회비에서 운영하는 자칼 부스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아직 진열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크로우쇼 부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세인트크룩스도 참가를 했네요. 명품 로드 세인트크룩스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는 좌대 업체 같은데 이스케이프라는 좌대 지금 설치 작업이 한창이네요. 여기는 웨더몬스터라는 브랜드입니다. 코롱에서 낚시 의류에 진출하면서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DCK라는 레인웨어앤푸드웨어, 아마 우위와 신발 종류 같은데 여기도 아직 제품 진열이 안 되어 있어서 내일 자세하게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부산에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국산 릴 전문 브랜드죠. 크레만 부스입니다. 이곳에서도 다양한 베이트릴과 스피닝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FTV도 준비가 한창이네요. FTV에서는 이제 현장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인기 프로그램 출연자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제낚시 박람회에 오면은 이렇게 또 평소 원하던 낚시 장비를 쌍값에 판매 코너도 준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곳은 코로낚시 부스고요. 저쪽에 또 다이와 전문 판매점이죠. 프로피싱 부스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체리피쉬,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사파 뭐 이런 다양한 판매업체들이 참여해서 낚시용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유정피싱도 판매부스 쪽에 부스를 마련했네요. 국산 합사 브랜드 아미고 컴퍼니 판매부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전시회장 옆에는 이렇게 소규모 업체들이 판매부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관람객 참여 코너로 실내 캐스팅 대회도 있고 이렇게 프로들이 직접 캐스팅 시연을 보이는 풀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피싱쇼와 함께 경기 국제 보트쇼도 같은 공간에서 열립니다. 아주 멋진 보트들이 전시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부피가 크다 보니까
준비들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경기 국제 보츠쇼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람회 준비 상황을 간단하게 스케치해 봤습니다. 모두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오셔서 화려한 한국 국제 낚시 박람회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